MT의 꽃은 게임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게이며. 게임 많이 하셨나요, 대학 시절에? 대학교 때 정말 저 MT에서 나 기억에 남는 건 정말 게임밖에 없어요. 게임 뭐 술 마시면서 게임 한 게 다 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게임 많이 했었는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저는 뭐 전부 다 했던 것 같아요. 바니바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뭐냐 그 말하지 않는 거 그거 영어 말하지 않기 뭐 이런 옵션 외래어 말하지 않기 그쵸. 그리고 훈민정음도 했었었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마피아로 마피아로 하셨군요. 마피아를 많이 하셨군요. 그렇군요. 뭐 어땠어요? 저도 게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게임을 뭐 좀 개량해가지고 우리끼리 그거를 조금 좀 더 난이도를 어렵게 해가지고 막 개량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애초에 아예 연합을 만들어서 얼터너티브 게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AGA 아가라는 또 동아리 내에 또 소동아리를 만들어갖고 게임을 굉장히 또 탐구하고 탐닉했었던 아가의 초대 회장으로서 제가 상당히 늘 좋다. 약간 그 게임 인트로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인트로를 해서 동시에 다 같이 시작할 수 있는 모션도 만들고 맞아요. 누가 좋아하는 뭐 무슨 게임 그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린 2호선 지하철 게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2호선 뭐 신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게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했던 게 이중 모션. 아싸 너 이러면은 각자 아싸 뭐 그때 아싸 캡틴 큐 뭐 이제 옛날 사람 같잖아.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이런 걸 하잖아. 근데 이게 아싸 뭐뭐니까 1 2 3 4 5 6 7 8 뒤에 5 6 7 8에만 쓰는 4비트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걸 8비트로 늘려서 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다 자기 거야. 이러면은 아싸 너 이러면 산산산 나무 막 이런 거야. 이거를 여덟 박자를 다 쓰는 거야. 야 명음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난이도 재밌겠네. 난이도를 올려서 하는 이런 게임들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요새 TV에서 많이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여덟 박자짜리 이거 8개. 그때부터 저희 했었거든요. 우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MT의 꽃은 게임인데 MT 갈 때 꼭 기타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타를 가져오는 사람의 이제 그 캐릭터에 따라서 그 기타가 MT의 꿀잼템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야 고마차! 고마차!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약간 그 요즘 흔히 말하는 인싸력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노는데 그렇지. 그거를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진짜 눈치껏 그런 거 잘 갖고 노는 사람도 있잖아. 있죠. 같이 막 놀고 재밌는 것만 몇 개 하고 치우고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동아리 방에 그런 막 암흑을 풍기는 그런 사람처럼 구석에 앉아갖고 막 자기 기타 연습하고 이러면 진짜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맞아. 그럼 기타 뺏어버려. 그럼 기타 뺏어버려. MT가 아니잖아. 어? 그건 MT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MT 가서.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노는 건데. 그러니까 MT가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지. 그렇지. 그래서 기타 뺏어버렸지. 그러면. 그렇지. 기타 금지. 치지 말고 금지. 기타 닫아놓고. 맞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가 이제 여행을 같이 이제 아이템으로 가져갔을 때 기타가 트래블 메이커가 되기도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하니까 트래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항상 눈치껏 여러분들 그렇죠. 센스 있게 모두와 다 같이 놀 때는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그렇죠.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또 파악하는 어울릴 수 있는 또 약간의 눈치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타 뭐 그 뭐 기타 잘 치는 사람 멋있지.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기타 치는 그렇죠. 사람은 멋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트래블 SP 보겠습니다. 솔리드 스트레스. 게임 얘기를 갑자기 또 막. 아싸 캡틴 큐 진짜 대박이다. 아싸 킹 공샤오. 옛날 사람들 맨날 옛날 하는 거. 사람들. 진짜 옛날 사람들. 아유, 창피하다. 이거 너무 20세기 감성 아니야? 아이고야. 자, 46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은 95cm, 무게는 1.8kg, 두께는 107mm, 네, 구프레트 뒷둘레는 78mm. 뭐 스펙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이 스프루스가 조금 무겁네요. 그 와중에 지금 보면은 첫 시간에 카야가 74, 그리고 레드시더가 66, 스프루스가 80입니다. 근데 그게 이 저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유광이에요. 유광이라서. 네. 그래서 실측도 아까 두께를 재봤을 때 쟤네들은 107이 똑 떨어지거든요. 107이 똑 떨어지는데 이거는 약간 그거보다 살짝 뭔가 이렇게 보이는 느낌. 한 0.5mm 정도가 더 보이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쉐입은
계속 트래블 쉐입이고요. 상판은 시티가 스프루스 탑에 축구판에 카야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 피니쉬가 바디에 반딱반딱 유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탑만 다른 게 아니고 얘는 탑에 축구판 피니쉬까지 그렇죠. 네,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넥은 똑같이 사틴이고요. 카야 마호가니 넥이 사용되어 있고 다이캐스트 기어비 18대1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파이트 43mm 너비 브랑코 로즈우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정확하게 정체가 확인은 되지 않는 라그에서만 쓰는 네이밍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50mm 스케일 길이 600mm 프렛 20프렛 브릿지 역시 브랑코 로즈우드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뭐가 가공이 많이 된 사운드네요. 그렇죠, 완전 나인 거죠. 뭔가 약간 열대 과일의 후숙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겼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막 팍 퍼지는 듯한 느낌은 별로 없네요. 확실히 이번이라서 그런지 그죠?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좀 재료가 좀 많아졌다는 느낌. 맞아요. 네, 뭔가 막 네. EQ가 막 이렇게 화려해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런 피지컬이 아니, 전체적으로 아니고. 약간 그냥 올라간 느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무게감도 조금 더 있고요. 맞아요. 제일 커요. 네. 그 첫 번째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 볼륨이 큰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약간 질질질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버리는 이런 느낌 날아가는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큰 거 바디에 비해서 큰 느낌이긴 하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작은 그렇죠. 네. 이게 훨씬 큰 느낌이죠. 네. 이거는 약간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시더 탑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톡 네. 밀어주는 느낌이면 얘는 이렇게 퍼주는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양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요리가 된 느낌이에요. 그죠? 이게 아르페지오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약간 한번 불길이 닿은 느낌이 있네요. 네, 요런 사운드입니다. 이것도 뭐 다 들어봤죠? 네, 전반적으로 네. 그 기존의 트래블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두툼하고 약간 더 가공이 한 단계 더 들어간 사운드 그러면서 스프루스 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비 내리는 창가에서 지금 보면은 약간 좀 비 오는 여행지네요. 소나기 내리고 선셋에 보스 한번 한 다음에 또 다음날 또 비가 내리고 그런 느낌. 저의 마지막 여행 생각이 납니다. 우기의 동남아 간 느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비 내린 차까지 듣고 올게요. 뿅. 그때 여행 가셔갖고 저 그 거기서 기타 랠레로 뭐 네. 쳐서 보내주신 게 그 여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비 엄청 왔었잖아요. 비 엄청 왔었어요. 그것도 잠깐 비 그쳤을 때 후딱 찍어서 네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첫날 둘째 날 둘 다 비 왔어요.
그 다음 날은 비가 안 왔는데. 그치. 그나마 네. 이제 리조트니까 뭐, 아. 뭐 비가 와도 뭐 즐기는데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 그래도 좋았어요. 어? 맞아요. 네. 그래도. 그래도 좋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나가면 또 그저 좋은 게 있으니까. 좋아. 자, 비 내리는 창가에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영웅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이거는 뭐랄까. 어 여태까지 들었던 세대 중에서 가장 가공이 많이 된 그런 사운드여서 어 이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먹는 파인애플 밥. 파인애플 밥 좀 더 가공이 된 느낌. 네. 저는 트래블 메이커 드렸고요 처음에 여행의 시작 서포터. 같은 느낌.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도와주는 느낌. 트래블 서포터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제는 자기가 주인공인 느낌. 트래블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러. 트래블 메이커, 트래블 서포터, 트래블러 이렇게 시리즈 한 줄평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스코어도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0,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66이고요. 저는 사운드 20,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은 66점입니다. 이거는 저는 첫 시간이랑 똑같이 돌아갔고 명호씨는 지금까지 이 결국 총점 좀 네. 주셨지만 거기서 거기 그렇죠. 네. 66, 66, 65.5, 65. 네, 그렇습니다. 이번과 평균 점수 66점으로 3개 중에는 최고점이 나왔으나 어차피 65, 65.5, 66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SP 모델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를 올려서 하이바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이 하이바이브가 4시간 연속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이게 뭐 지금 쉐입이 좀 다르고 쉐입이 다르고 뭐 스펙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건 저희가 할 때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도 있어요. 네. 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하이바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